무슨 모니터였더니 이거 있는데 필요해요? 했는데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내 광고냐? 야! 아 근데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역차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 집 가서. 오! 반가워요. 와우! 아니 뭐야? 와 근데 미쳤다.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전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윤쟁이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님아 모니터 필요함? 무슨 모니터였더니 이거 있는데 필요해요? 했는데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했더니 근데 이거 님아 광고임 이래가지고 아 돈도 주나요? 그러니까 아니 모니터만 좀 이래가지고 아 뭐 좋습니다. 아,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다. 삼성 오디세이 OLED G9. 내 광고냐? 야 너가 말하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디 공간이냐? 제가 음악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시퀀스를 띄워놓고 뭐 SNS라든지 다른 뭐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유용한 모니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갖고 싶었는데 이 성능 대비 가격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OLED 패널이 들어간 제품들이 사실 조금 비싸요. 어쩔 수 없이 패널이 비싼 그치. 제품이니까 그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200 얼마?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OLED가 들어가고 주사율이 240이고 이 화면비면 어차피 모니터 두 개 사야 돼서 대충 그 가격이 나와요. 더 나올 수도 있고 그치? 야,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들고 올 때 되게 불안해요. 아, 화면이 이만하기 때문에 아 그치 이거 깨지면 큰일 나는데 하는 거밖에 없는데 또 자세히 보시면 역시 삼성이 좋대. 이 스티로폼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런 걱정은 다 덜덜덜 봐. 잘한다 장지수. 이거 혼자 찍으실래요? 테크 유튜브 할까? 오씨 우와 모니터 봐. 야 씨 모니터 이거 뭐야? 같이 들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양 사이드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 손잡이네. 오, 야. 근데 가벼운데? 뭐야? 엄청 가벼운데? 예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데? 뭐야? 불안한데? 아니 위에 왜 이렇게 얇아?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아 그리고 이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혼자 설치하기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배송이 왔을 때 삼성 기사님께서 설치해드릴까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래 기사님 설치해 주십니다. 네 그런 건 걱정 또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삼성. 요! 이 작업 공간을 거의 원 모니터로 다 할 수 있네 진짜. 와 뭐야 아니 진짜 얇아 이거. 그리고 뒤에 이거 무광 이거 휴대폰 그 느낌 나는데 맞아. 요즘 갤럭시가 약간 이 매트감을 되게 잘 쓰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이거 떼야죠. 아 이거는 좀 해보고 싶은데? 갑니다. 오 즐거움이 두 배! 야 G9의 장점 즐거움이 두 배다 필름 뗄 때. 켜볼까요? 오. 와우! 오. 와우! 아니, 뭐야? 와, 근데 미쳤다. 와. 스피커도 들어있는데. 아. 사운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연결되기. 우와! PC. 오. 와! 빨리 바꿔야지. 야, 이 X! 바탕화면 어디 갔냐? 당황해서 바탕화면을 못 찾네, 이 사람. 세팅만 지금 몇 년째인데, 이거. 아, 여기 있다. 아, 제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아 근데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역차감이 너무 심할 것 같아 집 가서. 저희가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또 오버워치 유튜버셨잖아요. 였었죠. 그죠. 네. 저도 눈쟁이 저격러 출신이어서 오버워치 굉장히 좋아했는데 또 이 FPS가 사실 제일 체감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사율 네. 이 체감이 가장 많이 되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모니터가 진짜 크다. 지금 기본 세팅 자체는 16대 9 비율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쓸 거면 얘를 쓰는 의미가 없다. 얘가 이제 32대 9는 없고 21대 9까지 있는데 높이가 안 잘리나요? 예전엔 잘렸었거든요. 안 잘리네. 넓어지네. 옛날에는 위아래가 잘리고 이렇게 그냥 늘어나기만 했어가지고 오히려 16대 9로 그냥 쓰는 게 나았었는데 FPS에서는 사실 높이 안 떨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건 무조건 개사기죠. 그렇죠. 이거 시야감이 되게 좋다. 이게 살짝 커브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넓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시야감이 되게 안쪽으로 잘 감기네요. 작업하기도 괜찮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으로 예시를 안 됐을 때 여기 메신저, 엑셀 그리고 뭐 자료에 필요한 화면 이렇게 써서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이하다. 이게 더 근데 난 몰입도가 좋은 것 같아. 여기가 블랙이 되더라도 이제 블랙이 됐을 때 그냥 일반적인 LCD 패널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 이 블랙이 진짜 블랙처럼 안 보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OLED는 이게 픽셀이 진짜 다 꺼져요. 맞아. 아예 다 꺼지기 때문에 그 약간 블루밍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번짐 증상이 있거든요. 아, 그죠. 그런 것도 없이 진짜 여기 그냥 없어요. 그냥 오히려 더 집중돼요 게임에. 네.
OLED라서 또 좋은 거니 LCD 대비해서 응답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잔상 수치가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5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삼성이 얘기하기로는 0.03ms G2G라고 하는데 진짜 그냥 벤치마크를 찍어봐도 LCD 중에 진짜 제일 좋게 게이밍으로 나온 애들 있죠. 걔들보다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인플렉 자체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주사율도 뭐야? 240이죠. 그거 다 되면서 240 되는 모니터가 진짜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해상도가 뭐 낮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해상도도 높고 주사율도 되고 응답 속도 빠르면서 심지어 사이즈도 크죠? 거기다가 그죠? 또 뭐 있어? 색까지! 아, 색이 진짜 잘 잡혔어요. 색이 얘가 DCI-P3 99%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작업용으로 써도 되는 수준의 캘리까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진짜 작업용으로 그냥 써도 된다. 그러니까 게임도 할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고 진짜 만능인 거지. 뭐 컨텐츠 볼 때... 컨텐츠 게임할 때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OLED를 더 쓰다 보니까 컨텐츠 볼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이제 그 어두운 맞아. 어두운 그 분위기를 진짜 극도로 살릴 수가 있거든. 아, 이게 뭐 타사 제품이랑 대놓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타사 제품들은 기본으로 컬러 감이 게임에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화나 영상을 볼 때 채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안부가 너무 밝다든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렇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게이밍용으로 잘 잡혔지만서도 색 보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해볼까요? 네. 아, 어차피 이거 일반 게임이라서 일반 게임이니까 한번 체험해보시죠. 오케이. 어, 이 사람도 지금 감을 못 잡아요. 와, 진짜 못한다. 허허. 아, 이 사람 잘했는데. 아, 내가 정크랫을 시작한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었는데. 좀 살아난다. 좀 살아난다. 음악 좀 나쁘지 않았다. 살아난다. 어 그러고 보니까 내장 스피커로 하고 있었는데 네, 딱 오디오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내장 스피커로 한다는 느낌이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외장 스피커보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근데 내장 스피커는 대부분이 쓰지 못할 그죠, 수준 좀 아쉽죠? 그냥 소리가 들린다 보통 그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네. 그냥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왜냐면 공간 차지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죠. 모니터 밑에 막 튀어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뒤쪽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검은 화면이 좀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냥 아예 신경이 안 쓰여요. 진짜로 솔직히 저는 근데 게이머들한테도 너무 좋고 게이밍 모니터가 맞는데 아 저는 사무용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 근데 제일 체감이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밝기. 진짜? 이제 저는 LCD에서 약점 중에 하나가 밝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OLED 제품들이 SDR 상태에서 전체가 화이트가 나오거나 이럴 때 최대 밝기가 보통 제약이 있어가지고 막 250니트 여기 위로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두워요. 되게. 근데 얘는 지금 밝기 50까지 세팅 가능한데 기본 세팅이 30이란 말이에요. 이 상태도 이 상태도 밝아요. 아까 50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 눈 쳐. 굉장히 밝은 느낌. 그리고 그 이제 서브 픽셀 이슈라고 해야 되나 글자가 좀 약간 번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이슈가 생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얘는 지금 봤을 때 전혀 못 느꼈어요. 딱히 못 느꼈어요. 깨끗한 느낌인데요, 되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 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지 알겠다. 근데 이게 그 주변에서도 게이머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실사용 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32대구 모니터가 실사용했을 때 좋다는 얘기를 옛날 제품들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아 실상 써보니까 조금 불편하다라는 후기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아 너무 좋다고 막 사야 된다는 맞아, 후기들이 맞아.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많았어. 저도 그거 보고 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 정도면 아마 하겠는데요? 사서 인정하세요. 아, 이번에 사무실 구할 거거든요. 네. 거기 한 대 놓으면 괜찮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멋있어요. 아, 깐지나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이게 스탠드도 저는 처음에 모니터함을 달 거라는 생각으로 왔었는데 네. 아니 스탠드도 생각보다 그렇게 사이즈가 안 커가지고 그리고 이게 여기 대부분 이제 무선 충전기 많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대부분 모니터함 이렇게 각이 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진짜 열받게 여기 박혀 있거든요. 이 중심에. 예. 네. 그래서 여기 활용을 아예 못해요. 이 공간 버리는 공간인데. 얘가 그리고 평면으로 일자로 돼 있고 높이도 낮아가지고 이게 사실 모니터함이라기에는 그냥 이렇게 뭐 네. 수납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아예 뭐 올려두고 쓸 수 있겠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뭐 마우스 독을 여기다 이렇게 둔다거나 네, 무선 충전기들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을 요즘 진짜 잘 빼는 것 같아요, 삼성 보면. 아씨,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좋은데? 하여튼 잘 쓰겠습니다. 아, 잘 쓰시고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삼성 오디세이 OLED G9 게이밍 모니터 리뷰해봤는데요. 전 정말 만족하고 삼성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눈쟁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 안녕히 계세요. 뉴스요?
제가 또 평소에 게임도 많이 하고 이게 참 좋은 게 모니터를 대부분 두세 개를 써야 나오는 화면비가 요 하나에서 해결될 수 있다. 갖고 싶었어요. 늘 약간 일렉트로마트 이런 데 가면 팔더라고. 근데 또 눈쟁이님이 아니야 눈쟁이가 아니지 삼성 쪽에서 좋은 이 경험을 시켜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나는 상관이 없구나. 삼성 연락. 아 근데 좋다 진짜로. 어 근데 진짜 이뻐 이게. 월페이퍼 엔진까지 하면 기가 막히겠는데? 여기 스피커 여기 세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 근데 진짜 이쁘다. 이거 되게 딱 들어왔을 때 만족도가 큰데?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네. 아 진짜 크다. 모니터 하면 오히려 없는 게 깔끔하네. 어 맞아. 뭐 모니터 하면 있으면 오히려 되게 안 예쁠 것 같고 기존에 주는 게 디자인이 잘 빠졌다. 아 진짜 얇다.